오늘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약세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세로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며 솔루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항공우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며 CJ대한통운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1월 효과가 네. 무색하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난주 연말에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의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했는데 이게 이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깨지는 거랑 이 그 연내 금리 인하 무산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오버해서 뭐 연내 금리 인하 또 어렵다는 쪽까지도 좀 얘기가 좀 다소 오버해서 나오는 것도 측면에 시장이 있고 지금 시장의 수급이 깨지면서 좀 더 언더시팅이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경기 지표 부진이라든가 국내 증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부각이 되고 또 글로벌 쪽으로도 홍해 사태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글로벌 쪽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부각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 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되는 것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총 상위 종목들 실적이 부진되면서 이제 앞으로 추정 실적에 대한 것도 하향 조정되고 그 연관된 밸류체인 종목들도 실적이 안 좋다는 이런 우려가 증가하는 것들이고요. 또 연말 배당 차익에 대한 거래된 물량도 지난 옵션 만기일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된가 싶었는데도 아직까지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이제 연말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일본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이제 빠지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또 요인들이 좀 있지만은 일단 다만 이제 금리 인하된 기대감과 그 현실과의 괴리가 좀 좁혀지는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 시장이 빠졌을 때 이제 하방 지지를 받는 라인이 이제 코스피 이동평균선 10년봉입니다. 10년선이 지금 2,387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400은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1차 지지 라인이고 만약에 어떤 시장에 추가적인 어떤 크러시가 생겨가지고 막 급락이 나온다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그 120개월선이 2,309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고 대략 2,400은 깰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겠고요. 그 정도 이제 2,400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반대매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모멘트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레버리지 투자가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은 어쨌든 잘 버티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점, 그리고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게 나타난 점 때문에,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올 초에 10일 중에 이제 9일 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대 이제 14번째로 8일 인상 연속 하락하는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본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타랠리에 이제 11월부터 연말까지 조금 높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기간 중심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1월에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주가 아무래도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LG 엔솔에 이제 어닝 쇼크가 좀 있었고 앞으로 나올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할 모습을 많이 보여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면 조금 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의 조금 상승세 이슈도 존재했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약세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제 조정이 진행 중이나 현재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았는데요. 2023년 10월 31일 저점 당시 이제 PER 같은 경우에 9.85배, 그다음 PBR 같은 경우에 0.8배인데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현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추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도 지금 봤을 때는 하향 추세로 가는 건 아니고 추세가 꺾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은 조금 비중을 좀 담지 마시고 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럴 때 그때 현금을 태우면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분기 기업들 실적이 좀 더 안 좋게 나오면 아무래도 조정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500선 걱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400선을 걱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부장님. 기술보다는 개별 그 종목 모멘텀 있는 세로닉스 말씀드리겠고요. 저라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LNF 모기업입니다. LNF가 어제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 상장 요건에 충족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이 났는데 이전 일이 1월 29일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시장이 이제 1월 29일에 상장 예정이라서 만약에 이제 그 LNF랑 세로닉스가 지금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LNF가 그 세로닉스 LNF의 지분을 대략 14% 정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 지분 가치를 따져도 9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데 뭐 시가총액 한번 자체도 안 되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볼 수 있겠고요. LNF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2025년도 기준으로도 퍼 16배 정도밖에 안 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니까 저는 같이 움직인다 볼 수 있겠고 LNF 쪽의 공매도 잔고가 이제 5% 정도 되는데 이전 상장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오를수록 쇼커버 압박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시가총액 작은 그 세로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의 모 회사죠. 세로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NF와 주가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화상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네, 저는 솔루엠을 보고 있는데요. 솔루엠 같은 경우에 글로벌 ESL 시장에서 세 개의 기업이 이제 과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솔루엠 같은 경우에 ESL에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여서 2022년에 이제 3위 사업자인 프라이서를 누르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2위 세계를 마크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침투율은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루엠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성이 이제 재무제표에 드러나고 있는데 21년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이제 1.5조가 이제 2022년에 넘었고 앞으로 이제 2조 넘어서 이제 3조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피크아웃이 아니냐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동될 예정이고 앞으로 조금 더 매출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솔루엠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솔루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